정도면은 충분합니다. 손님들이 오자마자는 못 먹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예약을 받고요. 그래요. 자, 맛있는 누룽지 백숙을 먹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하는 시간. 하지만 이 맛이 그 시간을 다 보상해 줄 것 같습니다. 걷어내고요. 눈으로 봐도 아주 맛있어 보이죠? 네. 여러분도 끄떡없어 보입니다. 아유. 자, 이제 누룽지를 걸어내는데 보십시오. 기틀이요, 기틀. 이게 뒤집어져야 돼요, 이게. 이게 엎어지면 안 되고 딱 뒤집어져야 돼요. 이야. 그 색깔을 보는데 에이, 좀 큰 거 같이 보이죠? 햄프가 그랬나? 시간이 좀 지나서 색깔이 노랗게 나왔어요. 2분 초과 됐는데 2분간 한껏딱 조절하느라고 그 시간에 그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그랬죠? 이건 제작진이 먹는 걸로. 먹어 먹어도 맛있겠네. 자, 정확한 시간을 알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누룽지를 이렇게 틀어봤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 눈에는 아주 맛있어 보이네요. 네. 아, 그럼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시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그 시간대에 빼야지만은 알맞게 익은 노릇노릇한 누룽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정성 가득, 영양도 가득한 누룽지 백숙. 보양식의 후발주자지만 그 존재감만큼 아주 확실해 보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포화가 잘 돼요. 맛있어요. 고기보다 더 맛있어요. 옛날에 그냥 누룽지 이제 끓여서 먹는 거 그건 될 것도 아니죠. 비교도 안 되죠. 이거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진짜 구수하고 너무 맛있네요. 그냥 입에 술술 넘어가요. 씹지도 않고 그냥 입에 넘어가면 어구마. 대눈감이 좀 띄워진 접시. 자, 하지만 전통 삼계탕이 아직 굉장히 고기가 남아있다고 하네요. 바로 요거는 삼주죠. 고향에는 이만한 게 없겠죠. 딱 먹으니까 기운이 솟는 것 같고 너무 좋아요. 네, 삼계탕 먹을 때 이거 없으면은 맛이 안 살아요. 꼭 드셔줘야 돼요. 고향식으로 삼계탕으로 오늘 고향이 된 것 같습니다. 맛이 담백하니 구수하고 아주 좋습니다. 초복을 우리가 데뷔해서 먹었잖아요. 맛있게 먹었어요. 다 먹고 나니까 너무너무 맛있고 좋대요. 중복, 말복을 데뷔해서 우리가 더 먹겠다고요. 맛있으니까. 맛있고 힘이 되거든. 자, 건강한 여름을 나게 해줄 전통 삼계탕과 누룽지 백숙이었습니다. 자, 오늘 맛도 좋고 영양도 가득한 보양식 한 그릇 챙겨보십시오. 네. 네. 뭘 먹을까? 네, 뭐 삼계탕이나 뭐 누룽지 백숙이나 저는 못 먹습니다. 없어서. 둘 중에 하나만 먹어도 좋겠죠? 자,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집에서 어머니가 직접 해주신 삼계탕이 최고 아닙니까? 자, 이제 보는 것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장 보러 가시죠. 네. 예, 장 보러 가야죠. 그 갑시다. 예. 닭값은 올랐나? 자, 오늘 장보러 간 곳은 골목에 있어서 늘 사람들로 붐비는 길동시장입니다. 저는 전통시장에서 잘 삽니다. 우와, 병원아! 사장님, 병 얼마예요? 네. 오, 흥정하는 재미에 또 구경하는 재미도 가득하죠. 네, 장을 보다가 출출하며 시원한 묵요리 한 그릇 맛보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거기다가 잘만 고르면요, 단돈 3,000원에 옷 한 벌 장만할 수 있는 거 바로 전통시장만의 매력입니다. 3,000원이에요. 네, 예쁘죠? 네, 오늘 보여드릴 상품은요. 아니죠? 아, 파 좋다. 쪽파 아닙니다. 바로 대파입니다. 네, 요 대파는 특유의 매운 향으로 어떤 요리에도 빠지지 않는데요. 싱싱해도 너무 싱싱합니다. 버큐핀 중이에요 지금. 그리고 반죽칠 때 단단해야 되고요. 무리지 않고 광택이 나는 것이 대파는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왜 신나요? 이렇게 싱싱한 대파 가만 드실 건가요? 아니죠. 자, 대파의 화려한 외출이 시작됩니다. 국민 간식이죠. 네, 떡볶이에도 넣어요. 그리고요, 닭고기랑도 환상궁합입니다. 닭꼬치에도 빠질 수 없죠.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대파를 드시죠. 대파의 알리신 성분이 피로회복에 아주 효과 만점입니다. 덤으로 드립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화 많이 오고 있어요. 간단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네, 중요하죠. 대파를 보관하실 때는 물에 씻지 마시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요 통에 꼭 키친타올이나 신문지를 깔아서